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패션 업계. 이제 디자인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패션 디자이너를 만든 스타트업, 디자이노블이 그 주인공인데요.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 도전 K 스타트업에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패션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디자이노블의 신기영 대표를 양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의류를 디자인하는 스타트업 디자이노블. 판매량과 인기도가 높은 우수 상품군에 한해 연간 35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해 고객의 성향, 트렌드를 파악해 원하는 이미지와 콘셉트에 맞게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업한 이래 단기간 내에 약 20억 원의 외부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브랜드 SJYP와 손잡고 2019 SS 시즌에 협업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바꿔야 되면 이제 동일한 시간이 또 들어가는데 AI는 미리 그런 캔디데이 후보군들을 한 번에도 막 만 장씩 만들어 놓거든요. 그냥 셀렉을 하면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앞단에 가면 태초에 어떤 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이번 시즌 컬렉션을 구성해볼까, 조건이나 어떤 데이터에서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노블의 신기영 대표는 유능한 경영인이 되겠다는 오래된 포부를 안고 201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창업했지만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술이 좋으면 창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하나씩 배워진 것 같아요. 첫 창업하고 두 번째 창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마켓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첫 번째 창업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데이터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었고 이번 창업도 AI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장에 AI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창업의 실패는 그게 안 돼서 못해 하고 하면서 끝났던 것 같고 두 번째 창업에서는 계속 저희가 더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풀었더니 그 물꼬가 한번 터지면 또 물길이 생기잖아요. 신 대표는 페어프에도 관련 분야에 끈을 놓지 않고 데이터 관련 학문에 보다 깊이 있게 전착하며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었고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의류를 디자인하고 제작 판매까지 하는 회사를 창업해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창업리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실패 경험을 통해 보다 기민하고 유연해질 수 있었다는 신 대표는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며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스마트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밑바닥부터 쌓인 경험에서 오는 스마트함일 수도 있고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온 스마트함일 수도 있는데 그 자기만의 스마트함이 얼마나 확장됐는가. 스마트함이라는 게 내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밖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공의 스마트함을 얼마나 빨리 더 크게 만드는지가 또 창업의 성공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TV 뉴스 양가희입니다.